흰공 3번, 노란공 5번, 빨간공 7번입니다. 완벽히 이세 개의 공이 대각선으로 놓여지게 되는데요. 이 배치를 김민영 선수가 제일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대회전 공략 시에 이제 좀 두툼한 두께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밀리는 각도가 조금 변화가 생길 수가 있어요. 길어질 수도 있고 이제 짧아질 수도 있는. 자, 이제 1세트 1이닝 김민영 선수의 공격으로 출발하겠습니다. 길어지는 모습이죠. 첫 번째 시도 실패. 최근 이 PBA, LPBA 투어 이 테이블 컨디션이 상당히 매끄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공략을 했을 시에도 좀더 밀림이 처음부터 생기면 이렇게 길어질 수가 있어요. 빠른 테이블 파악이 중요할 상황이네요. 김민영 선수의 초구에 이어서 김갑선 선수의 1이닝. 김갑 선수 하면 또 뱅크샷에 일가견이 있는 선수인데, 오, 정확했습니다. 시작부터 뱅크샷 득점. 확실히 자신감이 있어 보이죠? 코너를 아주 바짝 돌려서, 잘 만들어낸 또 뱅크샷 득점이 나왔네요. 다시 한번 뱅크샷 시도를 할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길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살짝만 얇게 맞았어도 들어갈 그렇죠. 상황인데. 조금 두꺼운 두께 맞으면서 밀려 들어가는. 공격은 참잘 됐던 것 같은데, 정말 약간의 차이로 득점이 안 됐습니다. 일단 선제 득점에 성공한 김갑선 선수. 김갑 선수가 원년에 정말 뱅크샷 득점을 정말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뱅크샷을 잘 치는, 누나로 통했던 모습도 있었는데, 참뭐 원년 시즌을 지배했었죠, 김갑선 그렇습니다. 선수. 김갑선 선수와 임정숙 선수가 시즌 뭐첫 시즌에는 가장 좋은 성적을 냈던 선수들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김민영 선수의 비껴치기는 코너에 거의 동시에 맞고 나오는 진행이 됐죠. 두께가 살짝 얇게 맞다 보니까 뭐 제대로 구사가 좀 되지는 못했습니다. 약간 충격을 주면서 뒤돌리기. 아오. 빠져나가네요. 지금 같은 경우도 뭐 충격량이 무조건 전달이 돼야 되는 그런 뒤돌리기인데, 조금 당점 사용이 약간은 낮았던 것 같아요. 살짝 여기에서 빠져나가는, 짧게 빠져나가고 말았고요. 이어지는 김민영 선수의 3이닝. 대회전을 좀 짧게 구사했는데 지금 진행 방향은 코너 쪽이죠. 너무 코너로 들어갔네요. 김민영 선수가 이번 공격 시도해봤습니다만 아쉽게 실패. 김민정 선수가 긴장을 하면서도 경기력이 잘 나올 때가 있는데 제가 어제 그런 경기를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죠. 오늘은 시작이 조금 잘안 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회전인데요. 이번에도 좀 짧은 쪽으로 진행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오.
일목적구를 맞추면서 워낙 원쿠션 지점이 네, 가깝다 보니까 예. 대회전 또 많은 힘을 필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조금만 스피드 사용이 돼도 바로 각도가 꺾이면서 예. 지금처럼 이제 빨간 공에 이렇게 걸릴 수가 있죠. 지금보다는 좀 더 얇은 두께에서 상당히 좀 샤프한 네, 느낌의 스트로크가 필요했던 예. 대회전이었습니다. 자, 충돌 피하면서 오, 그래도 짧은 각이네요. 자, 아직까지 김민영 선수는 득점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평상시라면 뭐 충분히 다 맞춰낼 수 있는 그런 배치들인데 네. 그렇죠. 뭔가 초반에 긴장감이 지금도 조금 네, 보이고 있는 김민영 네. 선수의 모습이네요. 아직까지는 경기에 딱 몰입이 돼 있는 상태는 아닌 거죠. 예. 자, 짧은 각 좀 더 짧아져야 되는데 네. 자, 이번에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목적구 저 빨간 공의 위치가 완벽하게 코너를 좀 짧게 돌아 나오지 않으면 예. 각도 맞춰내기가 조금 어려웠던 그렇습니다. 네. 하얀 공과의 또 충돌도 있다 보니까 회전량을 조금 빼고 말았습니다. 예. 자, 일단 김갑선 선수가 1이닝에 기록했던 뱅크샷 2득점 외에는 양 선수 아직 득점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회전으로 아, 지금도 아주 바짝 돌았는데 그래도 내려가는 각이 오, 네. 미끄러지면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김민영 선수 첫 득점 나오네요. 지금 같은 또 이런 각도에서 만들어지는 모습은 이 테이블의 영향을 확실히 받는 득점이 된 거죠. 예. 네. 코너를 바짝 돌았는데도 이렇게 마지막에 역회전으로 내려가는 각도가 네, 상당히 크게 만들어져요. 예. 김민영 선수가 해결을 참 잘했습니다. 빨간 공을 빗겨내면서 오 상당히 길게 진행이 됐는데요. 오 득점이 오 되는군요. 됐네요. 예. 연속 득점 김민영. 지금 포쿠션 라인이 네 부족했군요. 그러다 보니까 김민영 선수가 처음부터 딱 3 쿠션으로 아. 네, 설계를 하고 예. 네, 이렇게 득점을 해냈습니다. 직접 계산한 대로 정확하게 성공시킨 김민영. 앞돌리기 짧은 각인데 노란 공과 이제 충돌이 날 수가 있죠. 네, 충돌 피하고 저희 목적구 쪽으로 정확하게 갔습니다. 3점 기록하면서 역전. 한 점 한 점이 굉장히 잘 만들어내 예. 지금 득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차분하게 경기 이어가고 있는 김민영. 1, 2, 3, 4이닝을 공타로 물러났다가 5이닝째부터 득점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빨간 공을 빗겨내는 지금 회전량을 좀 빼줘야죠. 빗겨치기 득점 성공. 너무 좋은데요. 예, 4점째입니다. 각도를 맞춰내는 지금 같은 좀 넓은 빗겨치기들 회전량, 속도, 네 각도가 만들어지는 지금 같은 이런 타이밍들 네. 사실 뭐 충돌의 위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예. 득점은 좀 쉽게 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 사실 정확하게 각도 맞춰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런데 김민영 선수 네, 조금씩 정확도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요. 더블 쿠션 네 맞습니다. 득점이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뭐 시도도 너무나 좋았고요. 다음 공 서 있는 모습을 봐서는
포지션 플레이와 지금 어느 정도 세이프티까지 예. 지금 염두에 두고 시도를 했습니다. V자로 빠져나갔던 조금 전 공격. 뱅크샷 시도인데요. 단장 단 이후에 내려오는 각이죠. 상당히 어려운 설계인데, 그래도 이렇게 진행을 시켜서 하향 공에 오른쪽 두께를 맞춰내면 예. 득점이 가능하기 때문에, 김갑수 선수가 선택을 하지 않았나. 지금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회전을 지금 사용하지 않으면서 시도하는 공격인데, 예. 조금은 오른쪽으로 회전량이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김민영 선수도 뱅크샷. 네, 내공의 출발 위치가 뭐 좋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시도할 수 있고요. 좋은데요. 성공합니다. 네. 뱅크샷 득점이 나오면서 점수 6대 2로 벌려놓고 있습니다. 옆돌리기도 있었지만 쓰리뱅크로 또 해결을 했습니다. 예. 오늘 비껴치기 감각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예. 대회전으로. 아, 조금, 네. 오! 이 공이 이렇게 만났네요. 와. 럭키 포인트. 자, 행운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지금 얇은 두께를 시도하다가 두번 맞고 출발이 됐어요. 너무 예. 얇게 맞아서. 네. 노란 공과 이제 바로 충돌이 났는데, 예. 오. 노란 공이 또 빨간 공을 때려주고. 아, 꾸벅 인사하는 김민영 선수. 아, 두 공이 저렇게 또 만나는 예. 득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원뱅크죠. 아, 지금, 네. 너무 얇게 맞고 진행이 됐는데, 오. 그래도 김민영 선수가 좀 행운의 득점 이후에 또 뱅크샷 연결을 한번 시킬 수 있는 기회가 예. 왔는데, 네. 조금 미안한 감이 들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자, 일단 5이닝과 6이닝에서 4득점과 3득점. 다득점에 성공하면서 차이를 더 벌려놨습니다. 되돌아오는 시도. 좀더 회전이, 아, 아, 빠져나가네요. 네. 자, 1이닝에서 나왔던 2득점 이후로 5이닝 동안에 득점하지 못하고 있는 김갑선 선수. 김갑선 선수도 사실 이 시즌이 거듭하면서 여러 가지 변모가 있었을 텐데, 스트로크적인 부분이 그래도 첫 시즌보다는 조금은 더 안정되어 있는 네. 모습이 살짝 보이네요. 예. 아직까지 뭐 득점이 잘 나오고 있진 않지만, 네, 뭐 초반에 좀 밀려도 오늘은 5세트 경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회가 더 남아 있습니다. 아, 안 맞고 네. 지나갑니다. 확실히 오늘 김민영 선수 좀 비껴치기 감각이, 네, 남다르게 좋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비껴내면서 저 빨간 공의 움직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전혀 뭐 충돌이 없는 쪽으로 예. 진행을 시키고. 사실 구사는 참잘 그렇죠. 됐었는데, 득점만 나오지 또 못했습니다. 김갑선 선수가 득점을 노립니다. 타임아웃을 요청했고, 조금 더 살펴보는 김갑선 선수. 어떤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걸까요? 네, 지금도 뱅크샷 시도를, 네, 찾아보는 것 같은데, 예. 저 직접 뭔가 시도를 하기에는 저 라인이 좀 보이지 않다 보니까
빨간 공 쪽으로 뱅크샷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원뱅크 넣어치기죠. 야, 잘 봤네요. 성공시키는 김갑선 선수.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빨간 공이 조금만 두꺼운 두께 맞으면 바로 이목적구를 때리는 네.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 두께 설정이 굉장히 잘 돼야 되는 바로 하얀 공 옆으로 우선 잘 빠져나가고 네. 내 공의 끌림도 아주 좋았네요. 대회전을 짧게. 이 공이 이제 어느 정도 짧아지는지를 저희가 봐야 되는데, 아, 아, 조금 네. 부족하네요. 그리고 김민영 선수에게 또 뱅크샷 기회를 주고 말았습니다. 일단 김갑선 선수는 원뱅크로 2득점 기록했습니다. 7대 4석 좀 앞서 있는 김민영. 김민영의 공격. 김갑선 선수가 지금 4점을 만들어낸 득점이 전부 뱅크샷 그렇죠. 득점이죠. 좀한 점짜리 득점 연결도 좀 필요한데 나오지 않고 여기서 이제 뱅크샷 득점이 되면 정말 유리한. 오, 야, 와, 나오면서 득점으로. 아, 지금 앞쪽에 있는 공을 또 노렸는데 예. 뒤쪽에 있는 공이 맞고. 투쿠션 이후에 득점이 됐습니다. 아, 저 빨간 공이 노란 공을 이렇게 때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참 절묘하게 예. 또 득점 연결이 됐네요. 9대 4. 길게, 잘 진행 좋아요. 들어갔습니다. 자, 셋 포인트 김민영 선수입니다. 김민영 선수도 이제 팀리그를 뛰면서 확실히 좀 멘탈이 좀 강해진 것 같아 보여요. 예. 항상 이제 공을 치기 전에 크게 심호흡을 한번 하고 예. 자, 자세를 잡는데 뭔가 이제 그런 부분이 스스로에게 이제 긴장감도 조금 풀어줄 수 있고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루틴처럼 김민영 선수에게 이제 자주 나오는 모습이죠. 지금도 자리에 들어와서도 심호흡을 한번 했습니다. 6점 찬데요. 두껍게 빗겨내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자연스럽게 짧아져야 되는데 두껍게 맞고 이제 앞쪽으로 밀려나가다 보니까 지금처럼 살짝 길어지는 예.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아무리 베테랑인 김갑선 선수라 하더라도 긴장감이 많이 올라올 거예요. 두 선수 다 상당히 긴장이 되는 가운데 오늘 경기를 지금 펼치고 있고요. 아, 완벽하게. 야, 김민영 선수. 이렇게 해서 11대 4로 첫 번째 세트를 가져갑니다. 아, 마지막 지금 한점 남아 있는 상황에서 약간의 빗가게 뒤돌리기인데 예. 얇은 두께 그리고 속도도 좀 빠르지 않았고요. 예. 너무나 안정감 있게 지금 득점을 해냈습니다. 초반 출발이 좀 느리긴 했습니다만 결국 11대 4로 승리를 거두는 김민영 선수입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김갑선 선수는 일단 첫 세트 일격을 당했기 때문에 반격을 노립니다. 앞서 이제 김민영 선수의 공격을 한번 지켜봤는데, 예. 아, 김갑선 선수도 조금 긴 쪽으로 빠져나가네요. 그렇습니다. 첫 공격을 성공하지 못한 김갑선 선수.
지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길어지는 이유는 일목적구를 뭐 두껍게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밀림이 생기고 지금 계속해서 길어지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자, 다음번에는 이제 충격량을 조금 더 사용을 하거나 당점을 약간 내리는 그 두 가지 네, 조합이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예. 자, 지금 김민영 선수의 시도가 있었는데요. 네. 실패했습니다. 각도를 완벽하게 내공의 각도를 죽여서 직접 시도한 것 같은데 저 하단 당점이 좀 많이 들어갔죠. 네, 리버스는 아니었고요. 네, 바로 비껴서 정확하게 3쿠션으로 노린 것 같습니다. 예. 이이닝 김갑선 오늘 한 점짜리 득점이 네. 예. 자, 1세트에서는 뱅크샷 득점만 두 번 있었고요. 네. 자, 끝까지 지켜봤던 김갑선 선수. 첫 득점에 성공을 했고 계속되는 공격. 뭐 김갑 선수 노련함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예. 사실 한 세트를 빼앗겼다 하더라도 사실 뭐 김민영 선수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그렇죠. 그리고 김갑선 선수 이겨봤잖아요. 그럼요. 예. 네, 두 선수 맞대결이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예. 네, 모두 다 김갑선 선수가 승리를 했는데 지난 시즌의 맞대결이 사실 최근 가장 최근에 예. 경기였는데 그 당시에 김민영 선수가 첫 세트를 이기고 내리 두 세트를 내주면서 예. 김갑선 선수가 승리를 했었고요. 오늘 경기도 어떻게 될지는 끝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아, 원뱅크 넣어치기인데 너무 두꺼운 두께 예. 네, 진행이 됐네요. 한 점만 기록하고 물러나는 김갑선. 반대로 이야기하면 김민영 선수는 오늘 경기가 소력전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네. 원쿠션 지점이 좀 멀었죠. 아. 네. 조금 더 일목적구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예. 두껍게 진행이 됐습니다. 대회전으로 치더라네요. 아, 상당히 두께 공략이 잘 되고 오, 이 충돌이 또 자, 들어가나요? 네. 야, 들어갔습니다. 행운의 득점. 사실 워낙 출발이 잘 됐기 때문에 충돌이 뭐 나지 않았더라도 뭐 득점이 거의 되는 라인이었는데 네. 아, 노란 공 저 옆으로 진행을 시키고 아 내공이 너무 코너 깊숙이 들어가면 또 득점이 안 될 수도 있었네요. 예. 네, 자, 또 고개를 꿈벅 숙이는 김민영 선수입니다. 충분히 네 도움이 됐던 예. 진행이 됐고 아, 리버스 시도인데 내공의 회전량이 네 다 풀어졌습니다. 예, 자, 한 점 기록했습니다. 첫 세트를 가져온 김민영. 네, 두껍게 밀어내면서 자, 원쿠션까지 진행이 되고요. 이제 투쿠션 이후부터 이제 회전량이 발생이 되면서 각도가 만들어지는데 예. 회전 전달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습니다. 네. 첫 득점에 이어서 다시 한번 옆돌리기. 확실히 옆돌리기 감각은 김갑수 선수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예. 자, 1점 김갑선. 처음에는 회전량을 좀 살렸던 옆돌리기였고 지금은 오히려 회전량을 좀 줄이면서 정확하게 각도로 득점을 또 해냈습니다. 네.
안정감 있게 빗겨치기까지. 자, 3대 1 2점 차. 자, 스트로크 하는 거 보면 이 베테랑의 품격이 느껴지는, 예. 그렇죠. 여유가 네. 있죠. 김갑선 선수. 자, 조금 더 이제 길어지면서 들어가면서 득점이 돼야죠. 네. 정확하네요. 잘 만들어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배치까지. 3점째가 기록됐고 스코어는 4대 1. 뒤돌리기로 이제 나가자니 내공과의 이제 충돌 위험이 좀 있어요. 원뱅크 시도. 네. 좋아요. 빨간 공과 이제 딱 충돌 위험이 있었는데 네. 네, 좋은 두께로 공략이 됐고요. 표정에서 확실히 김갑선 선수가 김민영 선수를 이제 또 오늘 세 번째 대결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여유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첫 세트를 빼앗긴 김갑선 선수의 모습이 상당히 또 경기에 몰입을 잘하고 있습니다. 아, 다시 한번 뱅크샷. 여기서 또 한번 충돌이 네, 났네요. 자, 하지만 김갑선 선수가 3이닝에서 5점 하이런 기록하면서 6대 1로 앞서 나갑니다. 1세트 같은 경우는 김민영 선수가 굉장히 잘해줬죠. 예. 어떤 이런 경기의 느낌을 김갑선 선수가 확실히 잘 또 해주고 있습니다. 예. 배치가 좀 난이도가 있는데 오늘 빗겨치기 감이 워낙 지금 너무 얇은 두께로 네, 빗겨치기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못하네요. 지금 길게 세워냈던 것 같은데 저 너무 얇게 맞고 보시죠. 회전량은 뭐 많이 사용하지 않았죠. 네. 노란 공을 맞고 첫 번째 쿠션이 이제 단쿠션에 맞아야 되는데 예. 너무 얇은 두께에 맞고 장쿠션이 맞았어요. 자, 빗겨치기로. 아, 조금 네, 긴 각도가 만들어졌네요. 오, 그리고 자, 네, 쿠션에 이제 두 공이 조금씩 떠 있는 배치가 나왔는데요. 뱅크샷 시도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자, 목적구 두 개는 장쿠션 쪽 거의 지금 붙어 가깝게 놓여 있는 상황이고요. 네, 노란 공 쪽으로 원뱅크 걸어치기. 아, 이렇게 맞는군요. 네. 너무 두꺼워서 또 두 번 맞는 진행이 나왔죠. 예. 원쿠션 이후에 일목적구 맞았는데 그 목적구가 이제 바로 튀어나오면서 또 때리는 예. 네. 진행이 됐습니다. 김민영 선수는 지금 두꺼운 두께에서 앞쪽으로 자연스럽게 밀려 들어가는 시도를 한 것 같은데 예. 저 두께 설정이 너무 두껍게 맞고 진행이 됐죠. 앞돌리기로 대회전. 네, 자, 오, 아, 네, 오히려 짧게 진행된 내공이 네, 마지막에 이제 올라오면서 득점이 만들어지고. 예. 다음 공도 이렇게 되니까 더 좋아졌는데요.
코너를 딱 도는 순간 없는데 오히려 야 이렇게 또 들어가네요. 네, 안 도는 지점으로 들어가니까 지금 같은 또 행운의 득점 예. 연결이 됐습니다. 네, 짧은 각으로 진행 좋았고요. 예. 자, 두 점째 기록. 가까이 있는 공을 이렇게 네, 구사할 때 큐를 못 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 큐 끝에 다시 목적구가 닿는 장면도 좀 많이 나오는데 깅갑스 선수가 그래도 해결을 잘했습니다. 자, 차이를 7점 차까지 벌려놓았습니다. 앞돌리기로 자 너무 코너 쪽은 득점이 안 되는데 아 회전량을 너무 뺐네요. 지금 뭐 두께를 맞춰낸 걸로 봐서는 네, 짧아지는 각도가 좀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는 두께 예. 사용이었는데 저 생각했던 것보다 긴 쪽으로 지금 형성이 됐습니다. 현재 2세트에서 한 점만 기록하고 있는 김민영입니다. 5이닝째 네, 얇은 두께 오 속도가 네, 득점 상당히 매끄럽게 좀 얇은 두께에서도 지금처럼 좀 부드러운 스트로크 네, 필요했는데 깔끔하게 맞춰냈습니다. 단공 배치는 조금 쉽지 않아 보이는데 예. 거리감이 좀 있기 때문에 저 빨간 공 두께 사용을 잘 해줘야 되고요. 옆돌리기 아 오히려 두꺼운 두께로 처리하고 오호 맞춰냈습니다. 예. 연속 득점 김민영. 김민영 선수 이런 공격을 할 수 있는 선수네요. 두꺼운 두께에서도 중심 약간 아래쪽 당점을 사용해서 각도를 지금 짧아지게끔 시도를 했습니다. 네. 상당히 멋진 득점 해냈 김민영 선수. 예. 점수는 3-8. 충돌이 네. 충돌이 뭐 나긴 했지만 김민영 선수 네, 상당히 자신감 있는 스트로크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민영 선수도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아 지금도 네, 대회전 각도를 이렇게 줄이기 위한 당점 사용이 네, 나쁘지 않았어요. 하얀 공을 피해서 비껴치기 대회전인데 자 회전량 아, 회전을 줄이면서 뒤쪽 네, 아래쪽 공간으로 지금 빼내는 모습 좋았죠. 예. 그런데도 딱 일목적구에 다시 걸리는 네, 진행이 만들어지네요. 저 빨간 공을 이제 피해야 되는데 아. 네. 피하지 못했습니다. 자, 다섯 점을 뒤져 있는 김민영. 자, 일단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노란 공을 일목적으로 이제 두께 사용이 좀 중요하죠. 지금 처리를 해주면서 진행을 예. 시켜야 되는데 옆돌리기로 네, 아주 두껍게 그리고 긴 쪽으로 와 들어갔습니다. 김민영 선수 네 대단합니다.
지금 짧은 각이 아니었어요. 예. 네. 처음부터 또 지금도 회전량을 극대화시키면서 길게 시도했던 옆돌리기. 아, 이번 시즌 뭐 김민영 선수 정말 기대해 볼 만한 또 예. 선수가 아닌가 싶은데 네, 오늘 굉장히 좋은 득점을 지금 잘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가벼운 스트로크. 아, 지금은 네, 세워치기 형식의 지금 앞돌리기 시도했는데 예. 좀 회전량을 사용하면서 멀리 있는 공을 지금 맞춰내는 시도였죠. 회전도 좀 많이 들어갔고요. 그렇습니다. 이렇다는 건 김민영 선수가 아주 얇은 두께로 지금 각도 형성을 시키려고 했던 것 예. 같아요. 네. 본인이 생각한 것과 너무 차이가 있었나 봐요. 그렇습니다. 예. 자, 강하게 밀어서 네, 다시 들어가는. 아, 야, 네. 살짝 빠져나갑니다. 정말 부드럽게 구사를 시켰는데 예. 네. 앞쪽으로 밀려 들어가는 각도가 네,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네, 바로 쓰리 쿠션으로 좀 더 일찍 들어갔어야 되는데 예. 늦게 만들어졌죠. 자, 김민영 선수가 추격할까요? 들어갔습니다. 아, 네. 참 김민영 선수 뭔가 이제 공격하는 방법이 네,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참 팀리그 치르면서도 많은 성장 보였던 김민영 선수인데요. 그렇죠. 네. 사실 승은 많이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네. 김민영 선수가 보여줬던 뭐 집중도 높았던 경기들이 네. 사실 많이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빠르게 자세를 잡고 있습니다. 아 키스. 조금 더 얇은 두께로 진행을 시키면 저 충돌이 딱 빠지면서 이제 득점이 예. 되는데 그래도 김민영 선수가 네 끌어치는 공에서도 네 주저함이 없네요. 예. 이렇게 큰 각도를 네 끌어내는 것 또한 사실 쉽지 않은데 그렇습니다. 형태를 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 오, 짧아졌고 네, 다행이네요. 네,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자, 김갑선 선수가 다시 격차를 벌려나가는데요. 지금도 회전량이 좀 빠져서 좀 아래쪽으로 길게 내려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예. 또 마지막에 딱 짧아지는 각 정확하게 전달이 됐네요. 예. 앞돌리기 짧게인데요. 저 빨간 공과 이제 내공의 타이밍이 네 만들어지고 아 네. 지금은 정확하게 좀 더 짧은 각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약간 더 긴 각이 필요했죠. 예. 지금 같은 공격에서도 네, 득점과 포지션 플레이까지 연결이 될 수도 있는 배치였어요. 아. 빨간 공이 저렇게 이동을 하는데 자 김민영 선수에게 또 기회가 왔습니다. 자 계속해서 추격을 해 나갈지 김민영. 자 뒤쪽으로 봤고요. 코너 돌아서 아. 아하 너무 깊이 들어갔나요? 네. 지금도 짧은 각으로 출발을 하는 게 오히려 맞긴 하지만 예. 회전을 빼고 오히려 긴 쪽으로 시도했습니다. 네. 조금 더 이제 득점 확률이 아주 조금이라도 높은 쪽인데
또 내공이 코너 쪽으로 들어갔네요. 예. 김민영 선수가 표정이 참 다양하군요. 네. 네. 자, 이제 경기는 9이닝. 자, 빗겨치기. 오, 키스 났어요? 네, 너무 얇은 두께에서. 예. 제대로 빗겨내지를 못했습니다. 예. 얇은 두께로 출발한 것 같지는 않은데 저 빗겨내는 과정에서 보시죠. 네, 여기서 딱 걸리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다 보니까 얇은 두께로 살짝 공략을 했던 것 같은데. 네. 저 제대로 타이밍을 만들어내지 못했고요. 긴 쪽으로. 오, 빠지네요. 네, 놓치네요. 아, 김민영 선수에게 뭔가 기회는 오긴 하는데. 네. 될 듯 하면서도 지금 잡아내지 못하고 아. 있습니다. 쉽게 성공하지 못한 김민영 선수. 원뱅크죠. 자, 들어가면 끝납니다. 들어갔어요. 네. 아. 김갑선 선수가 2세트를 가져갑니다. 쉽지 않은 원뱅크. 네. 예. 정확한 두께로 진행을 시켰고요. 아, 역시 뱅크샷 잘합니다. 네. 예. 사실 이렇게 긴 각도가 정확하게 만들어지는 건 쉽지가 않아요. 예. 대부분 이런 배치에서 좀 강한 샷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또 득점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3세트 이어드리겠습니다. 8명의 선수 중에 어느 선수가 우승을 할 거라고 좀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대회예요. 예. 네. 자, 김갑선과 김민영의 8강 이제 3세트 출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각도를 확실히 줄여줬고요. 네. 네, 성공합니다. 두 번째 시도는 맞춰냈습니다. 예. 첫 득점 김민영. 네, 조금 더 분리각을 확실하게 키워줬던 김민영 선수. 아. 예. 사실 경기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바꿔내기 정말 힘들어요. 근데 정말 미세한 네, 두께잖아요. 아주 정확하게 감각적으로 표현을 예. 잘해줬습니다. 먼저 앞서 나가게 되는 김민영. 아, 한번 시도했던 앞돌리기. 네, 비슷한. 네. 이번에는 얇게 맞추긴 했어요. 그런데 네, 회전값과 지금 내공의 움직임은 정확하게 만들어지지 못했죠. 예. 지금 같은 얇게 두께를 사용해서 회전량을 또 이용하는 이런 앞돌리기는 정말 득점 확률이 아주 적습니다. 예. 하지만 상대 선수에게 어느 정도 다음 공을 좀 어렵게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 시도를 좀 하는 거죠. 예. 더블 쿠션. 잘 가네요. 네. 득점 성공. 다음 공이 세이프티가 좀 되지 않았던 건 얇은 두께 맞으면서 힘도 좀 강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김갑선 선수에게 지금 이 더블 쿠션을 줬는데 아, 정말 정확하게 맞춰냈습니다. 예. 3세트 자신의 첫 득점. 자, 좀 멀리 있는 공이 저 틈이 좀 크긴 하지만 원백크 시도해 볼 수 있겠는데요. 예. 오, 잘 들어갔어요. 저, 괜찮은데요. 네. 좋습니다. 득점 성공. 네. 단숨에 두 점을 추가하면서 3대 1의 스코어. 초반에는 원뱅크 사실 딱 원쿠션 지점이 정확하지 못했었는데 네.
두 번째 세트에서 이제 조금씩 살아나면서 지금 정확한 시도들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오, 이 공이 네, 또 약간 넘어가는 진행이 됐죠.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첫 이닝에서 3점 기록한 김갑선 선수입니다. 두꺼운 두께에서 출발을 하고 약간 밀려나가는 각도가 조금 커진 예, 진행이 됐습니다. 방향성은 또 가고 있었는데, 예, 힘이 네. 없어서 멈췄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쓰리 쿠션으로 노렸기 예. 때문에 뒤쪽으로는 네, 득점이 안될 수밖에 예. 없고요. 아, 초구 배치와 거의 유사한 네. 성공. 뒤돌리기 대회전 공격인데 예. 이번에도 정확하게 또 맞춰냈습니다. 김민영 선수 어떻게든지 가까이 있는 공을 노리는 선택을 네. 지금 조금 보여주고 있고요. 자,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5 쿠션으로 네. 좋네요. 득점 성공. 자, 바로 동점으로 따라갑니다. 이제 한 세트씩 주고받고, 자, 두 선수, 네, 좀 예열이 좀된 듯한 지금 모습이네요. 예. 자, 조금씩 집중력을 높여 가고 있는 김민영 선수입니다. 지금 3세트 들어서는, 자, 두 선수가 실수 없이 크게 초반 잘해주고 있습니다. 예. 자, 내공이 옆 느려지면서, 돌리기. 득점 또 네. 한번 이루어집니다. 3점째. 아, 지금도 조금 거리감이 약간 있다 예. 보니까 분명히 실수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배치인데 상당히 연습량이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김민영 선수 좋아요. 예. 앞선 공격했던 옆돌리기와 또 비슷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예. 이번에 이제 붙어있기 때문에 아, 오, 장쿠션 먼저 그렇죠. 맞았습니다. 두께를 두껍게 사용할 수는 없었어요. 예. 네, 좀 얇은 두께에서 시도를 했지만 아래쪽 코너를 돌지 못하네요. 예. 정말 조금 네, 얇은 두께에 맞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예. 뱅크샷이죠? 역회전으로. 코너 돌았고 키스타밍 오, 네. 빠졌는데 없습니다. 저, 뭐, 빨간 공의 위치가 사실 완벽한 코너를 돌아나가는 위치가 아니다 보니까, 예. 네. 정확하게 진입을 안 하면 또 아, 득점이 어려웠던. 예. 그래도, 네, 뱅크샷 공략. 나쁘지 않았습니다. 뒤돌리기로 끌어내기조차 사실 버거운 좀 위치다 보니까 예. 원뱅크를 시도했네요. 자, 회전량이 넘치죠. 자, 그대로 빠져나가면서 점수 나오지 않았고요. 일목적구를 두꺼운 두께에서 지금처럼 횡단을 시키면서 전혀 이제 내려가지 않는 쪽으로. 예. 저 아래쪽에서 이제 저 노란 공은, 네, 먼저 이제 충돌의 위험을 다 제거하고 이제 출발을 아, 시켰는데, 예. 저 두껍게 시도하다 보니까 회전량 조절이 좀안 됐어요. 아. 다음번에는 이제 조금 더 회전을 빼면서 예. 시도를 해주면 충분히 또 득점 라인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오, 이 공이 올라오면서 득점이 나올 수가 있었는데. 그 끄도름을 한번 지켜봤는데. 네. 지금은 좀 빠르게 직접 공략하지 않았나 예. 싶네요. 확률상으로 지금처럼 또 득점이 나올 수도 있었던 예. 시도였고요. 김민영 4이닝 리버스 자 좋아요 들어가나요? 네. 들어갔습니다. 김민영의 득점 지금 3세트는 초반 두 선수의 기세가 네 상당히 좀 치열한 예. 와중이었는데 여기서 좀 네. 멋지게 리버스로 풀어냈습니다. 딱 원했던 지점으로 네 그대로 만들어진 예. 두 점 앞서 있는 김민영 지금 옆돌리기 시도네요. 상당히 예민한 두께죠. 굉장히 얇게 한 점만 기록합니다. 김민영 선수. 조금만 두꺼운 두께 맞으면 네, 길어지죠. 내공이 길어지니까 얇은 두께로 출발을 시키려다가 지금 같은 또 네, 진행이 또 자주 네. 나옵니다. 네, 중도를 잘 피하고 자, 짧게 내려오는데요. 득점 성공. 자, 김갑선 선수의 점수가 나왔습니다. 지금 뭐 이 대회전은 누구나 다 시도할 수 있죠. 저 예. 근데 타이밍이 굉장히 어려워요. 쫓아오면서 네. 아, 다시 한번 점수 뽑아냅니다. 5대5 동점. 아, 3세트 들어서 두 선수 네. 정말 팽팽한 네. 경기 운영이 이렇게 한번 만들어지네요. 예. 2세트를 따내는 선수가 아마 조금 더 오늘 경기 유리할 텐데 예. 자, 뒤돌리기를 끌어서 길게 네. 좋습니다. 3연속 득점이 나오면서 재역전에 성공하는 김갑선 선수 네, 순간적으로 아주 빨라지는 네 스트로크를 보여주고 있는 예. 김갑선 선수. 네, 아주 또 예리한 두께를 맞춰냈는데 너무 코너로 들어가면 득점이 안 될 수도 있죠. 네. 득점 이어집니다. 4점째 7대 5. 일목적고 컨트롤도 잘 해줬고요. 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눈이 커지는데요. 김민영 선수 지금 앞돌리기 네. 다시 짧은 쪽으로 네, 너무 얇은 두께 너무 들어갔어요. 하지만 4점 기록한 김갑선 선수 두 점의 리드를 안고 있습니다. 두께는 비슷하게 맞춰냈지만 그래도 얇은 두께였고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길어지는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김민영 선수가 여기에서 자 이제 더블 쿠션 또 선택을 할 텐데요.
자, 내려가는 각이 완벽했네요. 네, 네.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두 선수가 지금 3세트에는 굉장히 수준 높은 네, 그런 경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뒤돌리기보다는 앞돌리기로 자 약간 길어 보이는데 야, 맞습니다. 네. 정말 섬세하게 플레이를 했는데 예. 정말 조금의 차이로 득점이 안 됐습니다. 조금만 두껍게 맞아도 각이 더 만들어졌을 거고요. 예. 약간의 회전이 들어가도 득점이 되는데 조금이 모자라면서 실패가 되고 대회전 공략 지금은 빠질 데가 없는 진행이죠. 잘 가겠습니다. 두 선수 다 한 세트씩 지금 따내고 어떻게 보면 이 3세트 확실하게 승기를 잡을 수 있는 또 세트이기 때문에 예. 두 선수 다 지금 초반 굉장히 흐름이 좋은데 오 충돌이 네 아, 여기서 지나갑니다. 저 뭔가 빠지는 모양이 좀 확실하지 못했고요. 예. 그러면서 내공의 각도까지 네, 조금은 짧은 쪽으로 좀 꺾어내는 형태의 공에서 네 좀 무리한 또 힘전달이 됐습니다. 좀 원했던 그림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예. 계산한 것과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오늘 빗겨치기 감이 꽤 좋았죠. 김민영 선수 오, 좀 두껍게 진행이 되고 힘이 있나요? 힘이 문제인데 자, 가야 되는데 앞에 들어갔습니다. 네. 자, 그래도 목적구까지 전달되는데 예, 힘이 다 남아 있었군요. 좀 원했던 두께보다 좀 출발이 두껍게 맞고 진행이 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각도는 맞았지만 좀 힘이 문제였는데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득점이 됐을 때 이제 다음 공이 굉장히 또 어려워지죠. 예. 뭐 빨간 공을 무조건 맞추고 출발이 돼야 되는데 오? 오 맞습니다. 네. 한 점만. 아 그리고 두 공이 모였어요. 네. 코너 근처에 지금 모여있기 때문에 자, 김갑수 선수가 풀어낼 만한 또 뱅크샷 배치가 나왔습니다. 예. 오, 조금은 짧은 각으로 보이는데요. 아, 네. 오, 맞지 않고 그냥 나가네요. 네, 지금 한 반 포인트 정도 짧게 진행이 됐는데 예. 아, 뭔가 계산에 약간 네, 착오가 있지 않나. 조금 틀려도 오히려 목적구 하나라도 맞아야 되는데 맞춰내지 못했어요. 예. 실수납니다. 자 이제 7이닝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김민영 선수는 2이닝에서 3득점 기록한 것 외에는 거의 단타와 공타
뭔가 김민영 선수가 좀 짧은 각으로 시도를 한 것 같은데 예. 충돌이 먼저 났고요. 원뱅크로 아 안 맞았습니다. 지금 단쿠션에 있는 저 빨간 공의 두께가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좀 두껍게 맞으면 바로 하얀 공을 또 쳐내기 때문에 예. 김갑 선수가 얇은 두께로 좀 공략을 했던 것 같은데 저 내공의 지금 원쿠션 지점이 너무 네, 좀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전을 빼고 오 라인이 네. 어, 들어갔어요. 살짝 걸쳐주면서 아 다음 공도 동점 만들었습니다. 네, 잘 나왔네요. 예. 원에서 투까지는 뭐 두께로 각도 형성이 되고 예. 그 이유는 이제 회전량이거든요. 예. 회전을 뺐기 때문에 아주 긴 각으로 또 득점이 잘 만들어졌습니다. 자, 옆 돌리기 짧게까지 연결이 되는군요. 네. 또 한 번의 역전. 9대8 김민영의 리드. 자, 김민영 선수 오늘 공격으로 봐서는 한 점짜리로 시도를 할 것 같은데 예. 자, 여기서 지금 욕심을 내볼 수도 있거든요. 뱅크샷으로 시도를 해볼 수도 있는 또 배치고요. 네, 지금은 굳이 뱅크샷보다는 빗겨치기가 네, 워낙 좋은 배치긴 해요. 아, 뱅크샷 각도를 한번 체크를 합니다. 자, 내공의 위치가 코너에서 살짝 벗어나 있기 때문에 약간 길어지는 각이고요. 네, 시스템 상에서 조금의 오차가 나올 수도 있는데 저 파고 들어가는 네, 진행만 되면 득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드럽게 자 맞춰냈고 오, 가나요? 회전 있죠? 네. 있습니다! 김민영 선수가 3세트를 극적으로 가져옵니다. 아 여기서 승부를 봤는데 김민영 선수가 네 정말 어려운 순간 맞춰냈습니다. 야 제대로 계산했나요? 참 네 맞고 정확하게 또 회전 전달까지 되는 예. 네. 완벽한 그림으로 들어갔어요. 김민영 선수가 이번 3세트 경기를 아주 어렵지만 극적으로 따냈습니다. 네, 뭐 두 선수 굉장히 팽팽했는데 네. 다시 한번 또 김민영 선수가 앞서갑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이제 경기는 4세트 이어집니다. 김갑 선수도 조절을 한번 해줘야 되는 예. 지금 대회전인데 네. 성공합니다. 두 선수가 잘하네요. 예. 초구를 풀어낸 김갑선 선수. 확실히 오늘 두 선수 경기 감각이 네, 좋다 보니까 또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예. 오늘 경기 진행 두 선수가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앞돌리기인데요. 자, 네, 조금 짧아지는 진행이 됐고 여기서는 올라가는 득점이 네. 없습니다. 한 점만 득점합니다. 김갑선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 두 세트를 내줬기 때문에 이번 4세트를 따내야 5세트 마지막에 승부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뭐 지금까지 진행은 초구 공략했던 선수가 세트를 따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김갑선 선수도 아직은 네,
지금 뭐 포기할 만한 상황은 아니고요. 예. 오, 빠져 나갔습니다. 지금 왼손으로 공략을 했는데 예. 상당히 위협적인 진행이었죠. 또 계산해 놓고 시도를 해봤던 김민영 선수. 사실 LPBA는 정말 많은 선수들이 또 참여를 지금 하고 있고 예. 1년 뭐 시즌 9개 대회나 굉장히 많은 대회 뭐 진행이 또 되다 보니까 그렇죠. 선수들의 실력이 정말 일취월장하고 있습니다. 예. 게다가 동료 선수들뿐만 아니라 남자부 경기도 보면서 많이 또 배우고 따라하고 시도하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정말 뭐 국내 환경이 워낙 또 좋은 또 당구다 보니까 예. 저 해외에서 뭐 우리나라 이 대회 또 참여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정말 LPBA 선수들의 성장이 정말 눈부시게 발전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빗겨내면서 네, 리버스 형태와 더블 쿠션 두 가지가 있는데 아 지금 더블 쿠션으로 시도를 했는데요 너무 얇은 두께 진행이 됐습니다. 예. 자, 일단 1이닝과 2이닝 모두 득점 실패한 김민영. 지금 김민영 선수의 공격이 제가 뭐 계속 지금 경기 진행이 되는 순간순간에 뭐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굉장히 정확도 있게 구사를 하려고 해요. 네. 대충 뭐 근처로 보내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 근데 김민영 선수가 뭔가 설계한 대로 시도를 하려는 노력이 좀 많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김갑선 선수의 앞돌리기가 조금 긴 쪽으로 만들어졌죠. 예. 지금은 직접 시도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옆돌리기인데 예. 대회전으로 좀 강력한 스트로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크게 돌아서 자 노란 공과 내공이 겹치진 않았고요. 아 그런데 길게 빠져나가네요. 자 다시 보시죠. 아 지금 뭐 당점이 살짝 높았던 것 같은데 좀 뭐 충분히 짧은 각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던 대회전이었는데 놓치고 말았습니다. 오, 지금 아래쪽 좁은 틈으로 야 성공시킵니다. 네. 뱅크샷. 아, 확실히 노련해요 김갑선 선수. 네. 자, 익스텐션까지 장착하면서 성공. 지금도 얇은 두께로 구사가 잘 됐습니다. 예. 자, 가까이 있는 공을 좀 짧게 끌어줘야죠. 오, 좀 네, 두툼하게 진행이 됐는데 오, 가나요? 있는데요? 들어갔습니다. 오, 네. 자, 3점째 저는 지금 많이 끌리지 않았나 싶었어요. 또 한번 지금 끌림이 생기면서 예. 약간 내공이 휘어지기까지 했는데 오히려 이제 회전량이 극대화되다 보니까 정확하게 또 득점이 됐습니다. 예. 자 크게 돌아서 가는데요. 올라오면서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4점째 4세트 5대0으로 앞서가는 김갑선 선수.
두 선수 다 본인의 초구 출발이 되는 세트에서 집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예. 돌리기죠. 코너를 돌아서 다시 한번 득점. 5점 하이런. 두 선수 네. 전혀 뭐 물러설 기세가 없는 네. 두 선수의 모습이네요. 예. 일목 살피는데요. 뱅크샷 노려보는 김갑선 선수. 선택을 바꾸나요? 자, 지금은 뭐 투뱅크도 있고요. 쓰리뱅크로 들어와서 이제 또 아래쪽 쿠션을 더 맞고 득점이 돼야 되는데 예. 저 김민영 선수가 우선 3세트 마지막에 노렸던 시도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오, 좋아 맞고 이게 밀고, 야 들어갑니다. 네. 뱅크샷 득점. 오, 야, 아 이렇게 또 득점이 될 수 있는 네 확률까지 있네요. 저 아래쪽으로 지금 파고 들어와야 되는데 오히려 밀고 들어오면서 예. 네 아래쪽 투 쿠션을 더 맞는. 놀랐어요 김갑선 선수. 자 순식간에 점수는 8-0. 그리고 야 또 갑니다. 네 뒤돌리기까지 8점 연속 기록했고 스코어는 9-0. 또 공이 나와 있죠. 야 지금 4세트에는 폭주 기관차처럼 예, 계속 점수를 벌려 나가고 있습니다. 오 여기서 앞돌리기로 너무 깊나요? 네 이번에도 코너 좀 네, 짧은 쪽으로 진입이 됐습니다. 예. 8점 하이런 기록하면서 스코어는 9-0이 됐습니다. 또 김갑선 선수가 또 이런 몰아치는 또 득점이 있기 때문에 예. 많은 선수들이 또 쉬어할 만한 그런 선수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죠. 네. 상 터지는 그런 득점들이 좀 나와주는 예. 김갑선 선수고요. 돌리기. 네, 뭐 노란 공 처리는 잘 해주고 좋습니다. 네. 점수 올라갑니다. 김민영 선수의 4세트 첫 득점 4이닝째 나옵니다. 일목적구의 움직임이 조금 약했어요. 그러다 예. 보니까 단공 배치 네, 상당히 어렵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비장한 표정으로 나와 있는 김민영인데요. 오, 두께 공략이 너무 잘 됐는데요. 아, 그런데 뭐 이렇게 시도가 됐는데도 네, 득점이 안 되네요. 한 점에 그쳤습니다. 거의 뭐 회전량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이두께 공략 네, 마지막에 조금 짧아지는 진행이 돼버렸습니다. 예. 아 뱅크샷으로 오 네 들어갔군요. 득점 됐어요. 세트 네. 마무리 김갑선 선수가 4세트는 그야말로 동무대였습니다. 네. 약간 두껍게 맞고 자 빨간 공이 하얀 공을 살짝 네, 네. 이렇게 네, 충돌을 냈는데 뭐 득점이 되는 과정은 뭐 큰 문제가 또 없었던 그렇습니다.
마지막 득점이 또 나왔습니다. 김민영 선수는 뭐 이렇다 할 공격 하나 제대로 못 해보고 세트를 내줬는데 세트 스코어 2대입니다. 잠시 후에 마지막 5세트로 이어드리겠습니다. 무조건 따냈던 두 선수거든요. 예. 5세트 출발은 김민영. 자, 약간 심적으로 부담감이 좀 생길 수 있는 5세트인데. 예. 오. 진행합니다. 넘어가네요. 분명히 충격력을 주면서 각도를 좀 짧아지게끔 네, 시도를 했는데 예. 이번에는 짧아지는 각도가 유지가 잘 안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김민영 공타. 마지막 딱 3쿠션 위치는 사실 득점이 될 만한 지점에 떨어졌는데 예. 저 끝까지 퍼져나가고 말았네요. 자, 여기서부터 오, 있습니다. 와, 득점 네. 성공 김갑선 선수. 기가 막힌 또 득점을 김갑선 선수가 만들어냈네요. 자, 바로 전 세트의 그 분위기를 이어가는 김갑선 선수입니다. 공을 먼저 맞췄고요. 네. 빗겨내면서 지금 이 각도 네, 정말 좁은 각을 만들었는데 네. 아, 뭐 두께 당점 움직임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돌아서 돌아서 다시 득점. 네. 연속 포인트. 자, 일단 앞서가는 김갑선 선수입니다. 지금도 사실 뒤쪽에 있는 내공의 위치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형태였고요. 예. 좀 예민한 두께 사용이 필요했는데 김갑수 선수 잘 맞춰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김민영 선수 뭐 초반부터 정말 잘 해오고 있습니다만 김갑선 선수 워낙 뭐 베테랑 선수다 보니까 그렇죠. 쉽게 승리할 수 있는 선수는 아니에요. 네. 지금 투쿠션이 되면서 네. 지금 다음 공을 만들어내는 시도를 하다가 김갑선 선수가 네, 지금 여기 투쿠션 진행이 됐죠. 예. 다음 공 배치에 어느 정도 좀 괜찮게 주고 내려왔어요. 또 여기서 흐름을 바꿔낼 수 있는 김민영 선수인데 야, 노란 공과의 또 충돌이 있는 네, 아주 얇은 두께로 진행을 시키고 좋습니다. 오! 와. 이게 빠지네요. 네. 야, 빠질 틈이 없다고 생각이 들 정도의 좋은 상태라고 봤는데. 아. 지금 보니까 들어가면서 맞지 않을 시에 네, 이렇게 또 빠져나갈 야. 수 있는 틈이 있었네요. 이렇게도 안 되는군요. 네. 약간 뭐 운이 좀 따라주지 않은 상황인데 예. 여기서 이제 김갑선 선수의 또 득점 여부에 따라서 오! 옆 지금 더블 쿠션 또 맞춰내지 못했습니다. 예. 약간 내려가는 회전량이 좀 부족했죠. 초반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하얀 공의 위치가 네, 직접 공략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예. 뱅크샷. 안쪽. 아. 김민영의 공격이 실패했습니다. 사실이 지금
경기를 치르고 있는 선수들, 네. 그래도 연습량이 어느 정도 보입니다. 네. 예. 8강까지 올라온 선수들이다 보니까, 사실은 뭐, 뱅크샷 시도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예. 네. 굉장히 비슷하게 잘 보내주고 있는 두 선수. 타임아웃을 요청했고. 빨간 공을 얇게 치면서 뒤돌리기. 아, 좀 길게 빠져나가네요. 뭔가 두께가 맞는 순간 딱 원쿠션 지점이 원했던 지점으로 가지 못했죠. 네. 대회전으로 저 빨간 공과 내공에 오 타이밍 잘 만들어줬던 김민영 선수. 자, 쿠션 맞고 들어갔습니다. 아슬아슬했네요. 마지막 5세트의 첫 득점 김민영.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었죠. 예. 조금 마지막에 이제 점점 더 짧아지면서 김민영 선수 끝까지 지켜봤는데, 자, 득점이 되고 그나마 또 빨간 공이 살짝 충돌이 나면서 내공과 위치가 그래도 멀지 않게 배치가 돼 있습니다. 노란 공을 지금 맞춰내면서 옆돌리기 시도인데 예. 조금 얇았던 것 같아요. 네. 각도가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자, 마지막 5세트는 9점 경기로 치러집니다. 아, 지금 위치에서 보니까 옆돌리기 시도하기에 좋은 위치는 아니었는데. 자. 김민영 선수가 스트로크에 좀 자신감이 좀 붙은 것 같아요. 예. 네.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 이 하얀 공. 아, 키스가 살짝 네. 나면서 실패합니다. 자, 지금 하얀 공 일목적구 움직임이 안 좋았죠. 예. 자, 이제 이 기회는 김민영 선수에게. 아, 첫 번째 쿠션이 장 쿠션에 맞으면서 빨간 공 쪽으로 이동이 됐고, 예. 근데 빨간 공과는 충돌이 나지 않았는데 마지막 내공과 또 이렇게 겹치고 말았네요. 들어가나요? 아, 아하. 자, 아주 살짝 벗어났습니다. 지금도 왼손으로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들어졌는데, 예. 아, 이렇게 또 살짝 빠져나갑니다. 특히나 이 5세트는 마지막 세트다 보니까 점수 하나 올리는데 온 신경을 쓰는데도 계속해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코너 돌아서 충분히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3이닝을 공타로 보냈고 바로 이어서 득점 김갑선 선수. 다시 한번 뒤돌리기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아, 오, 이 공이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요. 오. 맞습니다. 한 점만. 아, 너무, 코너 깊숙한 지점으로
내 공이 들어가면서. 예. 네, 참. 길게 빠질 거는 크게 예측을 안 하고 시도하는 또 패치인데, 네. 빠져나가네요. 네. 조금씩 짧아지는데요. 성공합니다. 가볍게 끌어주면서 노란 공과 내 공의 교차 네. 지점을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이제 내 공이 짧아지는 각도가 또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예. 뒤돌리기 공략. 깔끔했습니다. 방금 전에 회전량으로 봐서는, 네, 빗겨치기 좀 크게 돌리는 시도 같아 예. 보였는데, 노란 공이 걸릴 수가 있죠. 자, 더 살펴봅니다. 네, 계속해서 노란 공보다는 빨간 공 쪽으로 지금 뭐 시선이 가 있네요. 아, 네. 빗겨치기 끝내는 시도를 했는데, 저 노란 공을 넘어가야 돼요. 살짝 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각이 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김명 선수가 뭐, 어떻게든지, 네. 그 각도를 만들어내려는 시도로, 네. 구사를 했는데, 노란 공을 넘어가기가 사실, 좀 부담이 됐어요. 예. 네. 그만큼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자, 시간 체크하면서 김갑선. 자, 빗겨치기인데요. 오! 아, 여기서 와. 키스가 아주 절묘한 타이밍이 나왔습니다. 지금 각도는 맞았어요. 예. 네. 아, 회전 빼주고 여기서 휘어지는, 네, 빗겨치기. 지금 딱 득점이 되는 라인으로 오고 있는데, 예. 아. 야, 이걸 또 쳐내네요. 되면 뭐 충돌이 좀 얇게 나면 또 득점이 되거든요. 예. 네, 그런 행운도 좀 따라주지 못했습니다. 밀어서, 자, 네. 되돌아옵니다. 득점! 3대 3 동점 만듭니다. 김민영 선수. 두꺼운 두께에서 힘을 빼주고, 네, 자연스럽게 앞으로 밀려 들어가는. 잘 성공시켰습니다. 끌어치는 공에 부담을 전혀 안 느끼고 있네요. 자, 회전량이 있으면 득점이 되는데요. 자, 갑니다. 됐어요. 득점! 네. 성공합니다. 연속 득점 김민영. 4대 3으로 경기를 뒤집습니다. 아, 김민영 선수 정말 네. 많이 성장했습니다. 네. 네. 사실 5세트 이런 상황이면 흔들릴 법도 한데, 자, 아주 차분하게 경기 풀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또 표정이, 네. 굉장히 진지해졌고요. 예. 아, 조금 얇은, 네, 두께로 끌렸는데. 그렇죠. 자, 김민영 선수가 또 과감하게 시도를 이렇게 끌어치는 공을 네, 오늘 많이 보여주네요.
김갑선 선수입니다. 자, 하양공 처리는 네, 잘 됐고요. 자, 괜찮은데요. 들어갔습니다. 다시 동점. 뭐 옆돌리기 처음부터 5 쿠션으로 길게 시도를 하고 득점을 또 해주었습니다. 예. 자, 적절하게 회전량이 또 만들어진 것 같은데. 자, 빨간 공. 오. 빨간 공이 쳐냅니다. 아, 김갑 선수 뭔가 또 네. 살짝 불안감이 좀 엄습하고 있는데요. 참 이런 경우가 한 번도 아니고 같은 세트에 두 번이나 나오면 네. 심리적으로도 좀 조급해질 것 같거든요. 지금도 이 좁은 각을 정말 잘 만들었어요. 예. 네, 충돌이 나지 않았더라면 거의 득점이 되는 장면인데 야. 일목적구가 두 번 방해를 또 했습니다. 예. 여기서 옆돌리기보다는 되돌리는 샷인데요. 아, 잘 네. 쳤습니다. 아, 김민영 선수, 네. 선택도 잘했고, 구사까지 예.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자, 거의 시간 다 쓰면서. 네, 지금 득점은 조금, 네, 다음 공 배치까지 어느 정도 연결이 좀 돼 있기 때문에. 예. 반대쪽을 보네요. 네, 빗겨치기가 뭔가 좀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야. 네, 뒤돌리기로. 아, 잘못 맞습니다. 네, 뭐 충분히 빗겨치기 또 뭐 충돌도 빼내고 시도를 해볼 수도 있었는데 뭔가 앞선 공격에서 시간을 좀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자, 이번에도 좀 네, 마지막에 네,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큐가 나고 예. 나가고 아, 생각을 순간적으로 바꾸긴 했는데 시간이 좀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뱅크샷 단단 장으로 아, 오 네. 없네요. 자, 한 점 차 승부입니다. 5세트 경기. 살짝 강한 스트로크가 되면서 투 쿠션 이후에 지금 목적골을 맞았죠? 예. 뒤돌리기로 선택을 했고요. 자, 성공합니다. 자, 이제 김민영 선수가 격차를 벌리는데요. 6-4. 두 번의 맞대결이 있었던 두 선수. 한 번도 김민영 선수가 사실 이겨내지 못했는데 예. 오늘 경기는 세 번의 맞대결 중에 가장 네, 정말 팽팽한 또 경기 운영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끌어주는 옆돌리기 선택을 했네요. 아, 조금 덜 끌렸죠. 네. 한 점만 기록했습니다. 네, 우선은 일목초크 두께가 좀 너무 얇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끌리는 각이 네, 만들어지지 못했고요. 예. 얇은 두께를 사용하는 이유는 저 노란 공이 아래쪽을 갔다가 오면서 내 공을 또 때리는 충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얇은 두께 사용을 했는데
놓치는 진행이 됐고, 지금 회전이 좀 많이 걸려 있죠. 지나갔습니다. 아, 김갑선 선수도 경기가 또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지금 마지막 네. 뭔가 좀잘안 풀리고 있는 상황이 계속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10이닝에 접어드는 5세트 경기. 오, 지금 뱅크샷 투뱅크. 오, 오, 됐어요. 네.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공이 모이는데요. 자, 그리고 김민영의 매치 와, 포인트 네. 모였습니다. 자, 김민영 선수가 아주 유리한 위치. 드디어 한번 김갑수 선수를 이길 수 있는 네, 또 절호의 찬스가 왔는데 오, 지금 쓰리뱅크를 되돌아오는 쪽으로 네, 지금 보고 있는 김민영 선수. 오, 아닌데요? 아, 공을 맞추고 가네요. 오, 뱅크샷이 아니었어요. 예. 그리고 가는데, 예, 이미 네. 충돌이 나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얇은 두께로 지금처럼 앞돌리기 시도했을 때, 네. 크게 뭐 충돌이 나더라도 도망가지가 않기 때문에 네. 얇은 두께로 앞돌리기를 노렸던 것 같은데. 네, 뭐 김영 선수가 사실 뭐 맞추면 지금 이게 현명한 판단일 수가 있죠. 네. 예. 뱅크샷 시도를 하지 않고 공을 맞추는 시도를 했고요. 아. 김갑선 선수 이번 공격은 실패. 자, 그리고 11이닝. 김민영 선수가 무조건 유리한 상황이긴 한데, 예. 저한점 남아있는 지금 상황에서 배치 쉽지가 않네요. 정말 어려운 자세. 오, 공이 닿나. 아우, 닿았나 본데요. 네, 지금 파울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간은 좀 네. 남아 있었기 때문에, 아하. 자, 글쎄요. 이 파울이 오늘 경기 어떤 영향을 끼칠지. 심판이 유심히 네, 옆에서 보고 있었는데, 예. 아, 옷이 닿네요. 예. 네. 자, 지금 파울이 선언이 되긴 했는데, 공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김갑수 선수의 지금 배치가 어렵고요. 여기서 뱅크샷. 아. 야. 자, 그러면서 김민영 선수의 공격 차례. 자, 이 마지막 한 포인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도 대각선으로, 네, 비껴치기로. 자, 마지막 자, 점수가, 가는데요, 가는데요! 오, 네. 오, 옆으로 빠집니다.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회전량이 네, 정말 조금 부족했습니다. 네. 야. 김갑선. 글쎄, 살짝 났고 벗어납니다. 아, 김갑수 선수가 쫓아가는 점수가 좀 나와줘야 예. 되는데. 지금 공타가 네, 다섯 번이나 이어졌고요.
지금도 조금 더 두꺼운 두께 사용이 되거나, 네, 사실 두꺼운 두께 사용이 돼야 좀 안정감이 있어요. 그런데 예. 그러다 보면 조금 내공이 또 짧아질 수 있었던 배치였죠. 김갑 선수 얇게 시도했는데 충돌이 났고요. 회전 빼주고, 아, 네. 여기서 또 김미영 선수가 네, 득점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 자, 경기는 13이닝째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득점에는 실패. 참 이 한 점이 어렵습니다. 예. 저 순간에는 사실 선수들 아무 생각도 안 날 때도 많아요. 예, 그렇죠. 눈에 지금 바로 보이는 쪽으로 선택을 하고 뭐 시도하기 바쁘죠. 대회전인데 자, 자 이번에는 짧게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득점으로 네. 이어졌습니다. 자 이제 석점차 쫓아가는데요. 김갑선 선수는 연속 득점이 필요합니다. 자 좋은 두께로 공략이 됐고 예. 자 확실하게 득점이 나오긴 했는데 이제 예. 다음 공이 자, 어떻게 나왔을지 네 비껴치기네요. 정확하게 3 쿠션으로 아, 시도를 여기서는 하긴 했는데 빠져나갑니다. 그렇죠. 자 조금 전 기다리고 있던 김민영 선수가 손을 만지작거리는 오. 이 초조한 느낌을 받는 장면도 있었는데. 네. 멀리 두 공을 지금 배치시키긴 했는데 또 뱅크샷을 시도할 수 있는 배치가 나왔어요. 예. 자 여기서 경기가 끝나느냐 더 가느냐. 네. 지금 대회전으로 3뱅크 자 돌아서 자 갑니다 오. 갑니다 갑니다 네. 들어갔어요. 김민영 선수 자신의 LPBA 데뷔 처음으로 준결승에 진출합니다. 네 아 김민영 선수가 처음으로 김갑수 선수를 또 이기는 네, 오늘 경기인데 이기고 나서도 네. 야. 뭔가 좀 미안한 표정을 짓네요. 네. 그리고 첫 4강이에요. 그렇습니다. 김민영 선수. 아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감격스러울지는 본인만이 네. 네 알겠습니다만 또 김갑순 선수가 예. 네 오히려 네 김민영 선수를 위로해주고 있는 예.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축하를 해주고 있습니다. 야, 이 마지막 한 포인트가 또 이렇게 나오는군요. 김민영 선수 참 보면 볼수록 또 매력이 있는 선수가 아닌가 싶네요. 그래도 김갑선 선수가 한참 선배고 언니고 그러다 보니까 예, 축하에 말 건네주면서 안아주는 모습이 참 보기 좋네요. 오늘 경기 정말 잘 풀어냈고요. 두 선수 다 너무 좋은 경기를 펼쳤는데 예. 아 마지막 네 그 어려운 뱅크샷을 또 대회전으로 잘 풀어내고 멋진 경기 보여줬어요. 김민영 선수 네 잘했습니다. 자 김민영 선수가 김갑선 선수와의 8강 경기에서 접전 끝에 3대2로 승리를 거두면서 LPBA 무대 데뷔 첫 4강에 진출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 오늘 중계방송은 여기에서만 줄이겠습니다.